어렵게 시작한 연애. 네. 매번 얼마 못 가서. 헤어지자. 헤어지자 해요. 왜 그럴까요? 뭐가 이럴까? 그럼 이건 또 대표님만의 또 잘하는 거 있으시잖아요. 붙이는 거. 붙이는 거 잘하긴 한데 이제 그 사람을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할 거고 나도 좀 변하고 그래야 그 사람도 변하는 거지 무조건 그 사람한테 변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조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고 또 신에서도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자기가 또 많이 변하고 그 사람한테 잘 맞추려고 한다면 오래 갈 수 있는 연애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요? 근데 이게 유난히 네. 매번 헤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뭐냐면 뭐야 조상에서 틀어졌다. 니한테 살이 끼어 있다. 이 사람하고 너희는 충이 났다. 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. 조상에서 틀어진 거는 뭐 조상을 붙이면 되는 건데 살은 풀면 되는 거고 그죠? 충이 났을 때에는요. 내가 나나 이 사람이 기운이 안 좋은 시기잖아.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곱게 안 들어진단 말이야. 같은 말을 해도 저기 욕꽃이 들리고 또 진짜 역같이 들린단 말이야. 그럴 때는 좀 잘 참아 가셔야 되고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되겠죠. 그렇지 않는다면 인연은 바로 만나자마자 헤어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이 사람 기운이 안 좋고 내가 그런 기운이 안 좋을 때 말 한마디에 어머 저 여자 별로야 저 남자 별로야 하고 그냥 스치는 인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. 근데 왜 유난히 이게 재회 관련돼서나 남녀 관계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유난히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죠. 특별한 뭐 대표님만의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이라는요 뭐 상술로 말하면 초 많이 키고 뭐 부정 많이 하고 비방 많이 하고 뭐 그런 거겠지만 저는 이제 뭐 조상에서 틀어졌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.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저 사람이 성향이 이렇고 저 사람 매력 포인트는 뭐고 너의 매력 포인트는 뭐고 너의 성향은 뭐고 네가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. 이번에는 네가 쳐라 이번에는 네가 밀어라 네가 이번엔 땡겨라 그런 걸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단톡방이 한 60명 되는 분들이 다 그런 조언 듣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? 빨리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고요.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알아주시고 내가 정말 뭐가 틀어져서 그런 건가? 아니면 충이 났는가? 아니면 우리가 살이 끼었는가? 빨리 체크하셔가지고 그래야지 롱롱타임으로 만날 수 있어요. 아니면 헤어지게 되니까 얼른 퍼뜩 빨리 오세요.